네, 저희는 1부 순서 매주 금요일 시황 담당자가 새롭게 배정됐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처음 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아, 처음 같은 회사 직원분이신데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방송에 많이 긴장되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전 전혀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 전혀 긴장이 되지 않나? 의외의 답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예리한 질문 막 던져도 되겠는데요, 사장님. 제가 혹시 어제 질문했던 걸 다 보셨습니까? 보기는 했는데요. 답변해 드려요? 아니 그 제가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들, 어떤 아주 질문? 날카로운 질문들, 막 찔리는 질문을 막 했었거든요. 제가 잘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네. 네. 정면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네. 네. 오늘 그러면 시황은 뭐 어떤 뉴스 준비됐을까요? 아, 예. 저기 전일 미국 시장은 장 개시 전부터 2% 정도 급락하던 주가가 예, 0.3% 나스닥이 마이너스 0.3% 땡겨 올려서 끝났고요. 네. S&P 500은 0.3% 상승 전환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제 어제 매크로 지표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매주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을 집계한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제조업 구매자들에게 설문조사해서 만드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52.8로 확장 유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가 강하니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전일 장 초반부터 좀 급락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부사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실업률 발표가 곧 9시 반에 나올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분 남았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어찌 됐던 우리랑 다르게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이제 4, 5일 연속 하락으로 인해서 차익이 꽤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오늘 9시 반 기점으로 되게 커질 테니까 적당히 먹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저는 청산하고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막판에 좀 땡겨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커버가 들어온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쇼커버가 쇼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차익 실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 없는 그냥 반등이라 보면 되겠네요. 의미가 없. 오늘 실업률 결과 9시 반 결과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실업률이 만약에 증가하거나 일자리가 급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시장에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결국 시장은 큰 흐름은 좋아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뭐 주가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속상하고 힘들지만 뭐 한두 달 그럴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9월 말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차라리 0.75가 아니라 그냥 1% 세게 올려라. 어차피 폭락한 거 뭐 며칠 더 폭락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연준 목표 금리가 4%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4%죠. 예. 지금 어차피 2.5니까 0.7 올리면 3.25일 것이고 1% 올리면 3.5잖아요. 남아 있는 0.5 나머지 1년 동안 0.25씩 뭐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그게 블라드 총재의 의견이 그거인 거잖아요. 어차피 올 거면 그냥 한 번 올리고 변동성을 겪고 나서 그냥 그대로 가자 인플레이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사실 블러드는 연초에 그냥 잡자고 한 건데 늦었다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많이 있는 거죠. 블러드 쪽에 가까우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호키시한데요. 상당히 호키시하고 제가 본 분야에 가장 호키시한 분야였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BP까지 가능하다. 예, 저는 할 거면 차라리 여기 좀 해라. 자막을 넣으시고 이 화면을 잘 보관했다가 혹시 그런 일 생기면 짤로 내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5,000분이 지켜보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미 증명됐습니다. 혹시 한 걸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이따가 나오는 고용지표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주간에 그 매크로 이슈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아까 뭐 다 얘기를 그냥 섞여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오늘 뭐 되게 엔비디아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우선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우선 엔비디아 정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이성으로 투자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산 주식입니다. 아, 믿음으로. 예, 예를 들면 테슬라 투자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작년에 PER 100배에서 거래됐던 주식이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화되려면 연평균 EPS 성장률이 50% 이상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가격이 정당화됐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제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저기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H100, A100 칩을 즉시 수출 규제하겠다라는 거를 엔비디아 측에서 SEC 거기다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예. 근데 어제 장 막판에 반등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CNBC에서 갑자기 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난밤에 다시 수출을 허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침까지도 그 뉴스가 CNBC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회사가 다음 공시를 하는 거를 한번 기다려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네. 예,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숫자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구체적인 숫자는 뭐 매출 67억 맞습니다. 달러? 67억 맞습니다. 예. 예. 전년 동기 3% 정도 증가했고 예. 예. 전분기 대비 19% 예. 감소한 예. 감소합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 PER이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45.7배 포워드로 봐도 PER이 30.19배거든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한번 꺾이면서 가치주의 밸류까지 떨어질 때 모습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저는 좀 들고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짐 크레이머였나요?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짐 크레이머 맞습니다. 예. 머리 없는 분. 예. 예. 제가 같이 봤거든요. 제가 머리 없는 분이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면 뭐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고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미국 기업들은 SEC에 공시해 놓은 걸 보면 대개 내용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그러니까 미래 예측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아마 엔비디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젠슨 황이 우리는 선구적인 AI, 자동차, 데이터 센터, 기후, 과학, 로봇, 메타버스의 혁신을 공유하는 회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자. 굉장히 캠페인적인 문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다음 10억 달러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할 사람들은 여기 올라타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꿈 있는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게 어차피 꿈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고 그 회사가 숫자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한 분기, 두 분기는 뭐 실적이 조금 나쁠 수도 있고 전망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특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류의 회사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뭐랄까 잠재성이 크잖아요. 어떤 네. 게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져가볼만하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처음에 이제 꿈을 보고 샀다는 말씀하셔서 저는. 처음에 약간 안 좋게 보시는 건가 하고 이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좋게 보신다는 의견이셔서 저도 그 부분 한번 더 여쭤본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혹시 노래 잘 부르시나요, 선임님? 저는 예, 노래 잘 부릅니다. 아, 노래 잘 부르시나요? 예. 목소리가 원래 약간 허스키 하신 편이신 거. 아니요. 지금 여기 의외로 제가 긴장 안 한 줄 알았는데 네. 긴장이 좀 됐나 봐요. 하신 건가요? 네. 아니, 구독자분들께서 네. 물이라도 한 모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물도 안 드리는 그런 저희 냉혹한 사람들 네. 아니고요. 잠깐 드시는 동안 얘기하면 네. 아까 얘기했던 자사주 매입도 한 55억 달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있고 메타버스와 다른 메타 플랫폼과 다른 거는 메타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엔비디아는 줄지 않았거든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물론 직전 분기에서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 단위로 끊어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게임이라는 게 사실 밖에 나가는 분이 많다 보니까 덜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 게임이 또 언젠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주력이 데이트 센터이기 때문에 저가 보기엔 아직까지 큰 우려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면 뭐 자격 받았으니까 뭐 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솔직한 얘기를 많이 보유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가져가 보자라는 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매니저님도? 아, 예. 저는 한번 사면 주식 잘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스윙 트레이더에 가까웠어요.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장기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그 스윙이면 쪽으로. 보통 최포건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열흘? 그렇습니다. 예. 스윙은 스윙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 댄스는 다른 겁니다. 이거 네, 네, 스윙을 보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사실 보통 일주일이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짧은데요. 네, 스윙은 보통 뭐 3개월 미만의 트레이딩으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은 장기 투자하시는 거죠? 장기 투자를 표방하고 있죠. 아, 표방하는 건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 노력하는 중입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노력 어떻게 하죠? 아, 잘 참는 거. 아, 참는 거. 네. 그럼 이제 혹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종목 잘 골라야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저 첫 번째 미움 빼야 될 것 같고 돈을 못 버는 게 빼고. 아, 저는 일단 그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예전에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할 때도 저는 분산을 많이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종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제 한 종목당. 뭐 저는 10%를 될 수 있으면 안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종목당.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종목당 10%가 넘어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내가 뭐 분산을 잘 해놨는데 하나가 뭐 시장이 좋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시장이 나빠서 다 떨어지면 이제 좀 관망을 하고 뭐 좀 다른 걸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겠지만 시장이 좋을 경우에 한 놈이 많이 떨어지면 그걸 좀 팔아서 그걸 더 산다든지 이런 과정 리밸런싱 과정은 하겠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잘 팔지 않으려고 노력을 지금 열심히 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참음은 언제 완료가 될까요? 참음은 제가 볼 때는 9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그 매니저님의 그 참음에 대한 그 완성도 지금 이제 약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언제쯤 완성이 돼서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아, 이게 손버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참아 이 생각이 안 들 때가 아마 그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겠죠.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조금 장기 투자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는 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는 거. 우리 채포관님 어떻게 참으십니까? 막 팔고 싶을 거나 사고 싶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롱텀리한 투자자다 보니까 뭐 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 투자했지만 거의 뭐 매수 이후에 매도의 경우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롱텀리한 투자자라서 참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 기업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기업들만을 매수한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 매수 의사 결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투자의 시계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성향이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어떤 장에서는 스윙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극도로 높고 또 어떤 장에서는 롱텀 투자자들의 수익률 높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롱텀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약간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투자의 정답은 없다. 네, 보유 기간이 뭐 정답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각자의 전략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또 시황 첫 번째로 나와주셨는데 아무래도 금요일 담당자다 보니까 한 주의 이슈들을 좀 정리해 주는 걸 많이 해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들이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뭔가 중요한 이슈나 아니면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좀 체크해 줄 만한 분도 있으실까요? 아, 예. 일단 미국에서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 연준 관련 뭐 연설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시장이 겁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겨우 뭐 물가가 꺾이는 최근에 조짐이 살짝씩 보이는데 근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뭐 물가가 좀 잡히면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한 연설을 보면요.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서 그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특히 더 놀랐던 거는 닐 카시카리 총재라는 사람이 그분도 대머리시잖아요. 그분은 저기 장희성 매니저. 네, 장희성 매니저하고 상당히 네, 비슷하다고. 인연이 있으시다고 네, 저도.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친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장희성 지점장님이. 네, 네. 아,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는 사이세요? 네, 그런 느낌. 약간 소울이 통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저 그분이 이제 연설로 주가가 급락하는 걸 보면서 이제야 시장이 자신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6월 저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다 손절했거나 아니면 6월 저점에서 공매도 했다가 지금 물려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저희가 원래 웃음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진지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잘 안 웃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속보 하나 전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공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한번 화면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 일자리 수 29만 8천 명 예상인데 31만 5천 명이 나와서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실업률은요 3.5% 대비해서 3.7%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의 그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 보일 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가 예상했는데 0.3%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전년 동기대로 보게 되면 5.3% 예상에 5.2%로 일단 시간당 임금과 실업률은 높아지거나 낮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일자리 늘어났고 실업자는 커졌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장 흐름이 나올까요? 일단 선물 시장은 실시간 네. 지금 체크해 보면 급등하고 네. 있는 모습이 있고 시장이 약간 환호하는 네.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마 또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걸 네. 확인하고 시장은 한 번 더 힘을 내는 모습이 있는 네. 제가 보기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 실업률에 예상이었는데 3.7% 높아진 것 때문에 약간 완전 고용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다 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매니저님 보시기에 최근에 주가 폭락의 큰 이유는 물가겠죠? 그렇죠. 물가죠. 네. 물가고 물가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인데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물가가요. 네네. 이 물가가 좀 같이 보게 되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피를 올렸는데 마침 물가가 확 빠지는 거죠. 이번 달부터 빠지면 100BP에 대한 휴증이 좀 있지 않을까. 물가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빠르게 올리는 그 과정에서 약간 내년에 경치체가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100BP를 올려서 만약에 진짜 그때 그 올리는 순간 아파 그러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그것 때문에 왔다면 진작에 조짐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저는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미국 경기는 튼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당장 인플레를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대 인플레를 죽여야 되잖아요. 기대 인플레를 죽이려면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그렇죠. 근데 연준 의원들이 총재가 최소한 저보다는 똑똑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4% 정도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된다. 심하면 1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있었겠죠. 저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믿어주자라는 쪽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때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잘못됐으면 자기네들이 내리겠죠. 예, 좀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 예.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거는 파월이나 예. 바이든이 고민할 문제죠. 근데 이런 거죠. 뭐 예. 9월 13일 날 가서 CPI가 7%도 나오는 거예요. 완전 훅 떨어지게 되면 괜히 100BP 괜히 올렸다는 소리가 혹시 나올까 봐. 예, 충분히 덜 올려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뭔가 그 뒤랑 휴증이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그런 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아예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예 가능하지 않다. 예, 지금 오기 전에 제가 그 유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예, 예. 인플레 지금 사실 계산을 해보면 제일 쉬운 게 저는 유가인 것 같아요. WTI를 계산을 해보면 6월, 7월, 8월 보면 지금 제가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종가를 평균치를 내보면요. 6월 달에 110달러인가 그랬었고요. 이제 7월 달이 98달러 정도. 그리고 8월 달이 92달러인가 3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몇 퍼센트 하락하고 7% 정도 하락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유가도 절대적인 어떤 수치가 있을 거거든요. 사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하로 떨어진 뭐 시장이 뭐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란 핵협상이 지금 당장 타결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닌데 어느 정도 절대값이 있을 것이고 그게 저는 뭐 대충 한 60에서 80달러 사이일 거라고 보는데 뭐 레인지가 좀 넓기는 합니다. 제가 뭐 유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 정도 레인지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인플레가 막 7% 8% 그럼 임대료가 팍 떨어져야 될 텐데 제가 뭐 미국에 살질 않아서 미국 임대료가 어떤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예, 정황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스티키에서 내려온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릴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금리 그렇죠. 정책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하드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붙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 회계 감독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조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마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중국 전문가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뭐 앞에 주름 잡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찔링님 그런 분 아닙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PCAOB라는 곳에서 회계감사 관련 합작협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중국 기업이나 홍콩 기업의 회계 자료를 홍콩으로 우리가 보낼 테니 미국에 있는 니들이 와서 홍콩에 와서 직접 그거를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둘이 합의가 됐어요. 이게 중국이 제안하고 미국이 오케이 하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9월부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겠다. 9월부터 알리바바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자산의 30에서 50% 정도는 항상 중국을 깔고 시작하는데요. 중국 주식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견조합니다. 예상보다 더 잘 나와요.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과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데 알리바바는 지금 포워드로 12배 정도밖에 못 받는 거고 아마존은 66배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6분의 1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그렇다고 실적이 급격하게 지금 계속 나빠지는 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적당한 수준은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문제는 결국 시진핑의 잘못이거든요. 시진핑이 공동 부유와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감사를 이제 서로가 용인을 하고 오케이 너 깨끗하게 감사 잘 받았구나. 그러면 공인이 된 거잖아요. 중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다 같이 아, 이 회사는 되게 깨끗한 회사구나 회계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중국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잘하시네요. 네. 오늘 사실 첫 번째 곳에 여러모로 저는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그 셀프 소개는 판교 파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판교에 근무하고 계신 거죠? 예, 판교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별명이 판교 파울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희 센터장님께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전 직원들한테 영어 이름을 있으면 얘기를 하자 했는데 저기 후배 직원이 파월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아 그럼 저는 이름을 파월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파월 이름이 제롬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몰랐어. 방금 웃어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그톤을 못 맞춰서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보통 나온 분들께 그 별명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정한 거 구독자분들께서 알아서 정해주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상원 매니저님은 그 판교 파월 아니고 판교 이승철로 저희 가겠습니다. 판교 이승철로. 아 그렇습니다. 판교 이승철 아까 전에 그 이승철을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일단 매주 금요일 시황 나오셨으니까요. 앞으로도 한 주의 이슈들 잘 정리해 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사실 첫 방송 시공은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에게 도움 주는 정보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그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2부 찔링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때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